Times. 네, 맥펜 시리즈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인데요. 플레이어를 저희가 뭐 최근에도 다양한 모델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Fat 50s, 뭐 네, 60s 뭐 이런 것도 저희가 2013년도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모델은 험싱싱 HSS 모델이잖아요. 요건 2022년에 했습니다. 지금 딱 만으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2022년 3월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한 줄평을 보면은 선생님은 젠틀맨 플레이어 시리즈, 아하. 젠틀한 느낌. 저는 우리가 메이플에 원하는 것, 그래서 우메원 기억나시죠? 우메원, 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메이플 지판이 아니고 에보니예요. 그러니까 에보니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우에원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에보니에 원하는 게 사실 저는 에보니한테 뭘 원해본 적은 없거든요. 네. 과연 우리가 에보니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메이플 로즈드 말고 이제 또 에보니에서 오는 그 또 특유의 또 감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는 일렉 기타 뭐 지판을 할 때 대부분 메이플과 뭐 로즈드 그게 뭐 대부분의 선택지를 차지합니다만 뭐 리치라이트를 굳이 골라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에보니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서브템에 대한 저희가 오늘은 취향이 어떤 식으로 여기 구현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매칭 블랙 에디션에다가 에보니 지판 가격은 170만원으로 일반적인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네. 메이드 인 멕시코 모델입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전장 98cm, 무게는 3.57kg, 두께는 45+2mm, 12프레트 뚫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사틴 피니쉬 넥이 올라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헤드머신에 너트는 신세틱 본너 42mm, 그리고 펜더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09 게이지로 네. 올라가 있네요. 지판이 바로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존버 프렛에 픽업이 브릿지가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2 험버커고요. 미들과 넥이 알리코 5 스트랫 싱글 코일 픽업입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5위 픽업 셀렉터에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야... 싱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딜레이가 들어왔네. 단단하죠? 아무래도. 미들이고요. 험버커 험버커 앤 미들 점잖아요. 아주 네, 젠틀, 네, 젠틀 플레이어라고. 네. 마샤로 바꿨습니다. 싱글. 굿. 험버커 험버커 앤 미들 저희가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는 뭐 기존의 메이플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네. 지금 뭐 그게 없는 상태에서 사운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저희가 그 기억을 해서 이걸 비교해드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연주감으로는 좀 어떠신가요? 그 연주감이 네. 메이플 닦다 보면 좀 블루지하잖아요. 뭔가 좀 거꿀거꿀하고 이거 매끄럽게 네, 잘 빠져나갑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이플이랑 이제 뭐 로즈나 에버니가 단 이제 사운드 차이도 있지만 사운드 차이뿐만이 아니고 약간 연주감이나 이 느낌의 차이도 좀 있기는 있어요. 확실히 이 미끄러짐이 달라요. 단단하니까. 좀 좋아요, 좀. 그렇죠. 예, 착착 달라붙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오히려 그 좀 어쿠스틱 기타 약간 비싼 모델 쓰시는 분들은 이제 에보니 지판이 많다 보니까 네. 그 느낌 좀 생각하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듀얼리스트 넣어보겠습니다. 험버커. 미끄러운데요. 깔끔한 네, 사운드가. 막 손이 이게 딱 이 영역이 그 맥펜에서의 좀 상위 라인들 100만 원대 중반 이상의 모델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사운드적으로 네. 보면은 블라인드 자기가. 테스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괴로운 영역이 여기입니다. 이 맥펜의 이 상위권 모델들이랑 미펜 그 커스텀샵 이렇게 해놓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맞지. 가장 자괴감을 많이 느끼게 네. 되는 게 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맞추려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집중해서 맞출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서 좀 충격을 네. 받게 되는 영역이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아주 아주 힘듭니다. 네, 그게 사실 그 맥펜에서도 그 좀 저가 라인들 있잖아요. 맥펜에서의 낮은 라인들 100만 원 초반 네. 막 이런 네. 라인들은 조금 그래도 그 알아들을만해요. 네, 어느 정도는 이제 구분이 되는데 한 이 정도 라인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괴감 느끼기 네. 딱 좋은 라인들. 그렇죠. 블라인드 테스트를 웬만하면 그 건강을 위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레드락스고요. 깨끗해갖고 좋습니다. 깨끗해. 네. 정말 젠틀하면서도 그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좋습니다. 자 4단에다 놓고 이거 클린톤 좋네요. 젠틀하네. 좋습니다.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죠. 네.
아유 깔끔해.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로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 사운드를 쭉 들어봤는데 역시나 뭐 개인에서부터 그 싱글의 그 벨톤까지 그 우리가 팬더에서 원하는 것들이 정말 잘 정돈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주문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Yes. 잘 들어봤습니다. 아, 치기도 편하고 참 무게도 중심도 잘 맞고 좋네요 기타가. 네, 그럼 바로 선생님도 한 주판 드릴게요. 근육 젠틀맨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근육 젠틀맨, 알겠습니다. 신사인데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빡빡 좋습니다. 그 제가 느끼는 지금 이 에보니의 감성은 그냥 뭔가 약간 이렇게 벌크업이 된 느낌이 아니고 이소룡. 딱, 네,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벌크업을 한 다음에 싹 커팅을 해가지고 네, 대회 나가게 이렇게 정말. 뭔가 싹 지방질을 빼놓은 엄청 단단하고 예쁜 근육의 예, 느낌이 맞아. 나요. 좋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메이플에 원하는 것에서 우메원 드렸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번 거를 하고 이제 생각이 좀 바뀐 게 에보니에 원하는 게 생겼다. 예. 애원생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에보니가 이게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네요. 맞아요. 일단 그 연주감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한번. 그렇죠. 에보니 원하는 게 생겼다. 그래서 네. 그 원하는 게 뭐냐? 바로 매단깔입니다. 매단깔. 네, 매끄럽고 단단하고 깔끔한. 아, 매단깔. 그걸 원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드디어 에보니 원하는 게 생겼다. 네, 사운드까지 깔끔하니까 진짜 매단깔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 77.5가 나왔는데 이게 예전에 홈싱싱 모델이 78이 나왔던 거는 그때는 이제 가성비가 네. 17, 17이 나왔었는데 아. 이제 또 아무래도 뭐 에보니인 것도 있긴 있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기 올랐어요.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 이제 약간 좀 이제 비싸다라는 예. 느낌이 드는 영역으로 간 거죠. 그래서 사운드랑 뭐 점수들이 좀 올랐는데 가성비 점수 좀 떨어지면서 78에서 77.5 비슷하게 점수 유지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타 그 다이아그램 안에 아, 들어갑니다. 네. 15, 15. 네. 관악 없고 그렇습니다. 75점 75 넘고. 이상이고 예. 네. 좋습니다. 딱 그거네. 좋은 기타와 레전드 기타의 중간 딱 고영역.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맥펜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텔레 옥스블러드. 야, 저 소피 텔레. 굉장합니다. 네. 강렬한 색상. 그 또 소피도 바로 이제 나온 피가 아니고 네, 조금... 좀 선지로 좀 굳은 피. 네. 약간 색깔이 그렇죠. 조금 진하게 아주 우러난 그런 피 색깔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옥스블러드 텔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클로징을 바꿨잖아요. 네. 한국어로 기본이 매일매일 기어 타임즈 이거고 그리고 에브리데이 기어 타임즈 있고 오늘은 맥펜과 일펜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맥펜은 토도스 로스 디아스가 매일매일이에요. 토도스 로스 디아스. 토도스 로스 디아스. 그리고 일본어는 마이니치. 마이니치 네. 기아 타임스. 네, 그렇게 돼. 기아 타임스. 디테일 뭔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맥펜이니까 스페니쉬로 가보겠습니다. 토도스 로스 디아스. 기아 타임스. 좋다 이거.